미국의 대중국 제재 칼날이 날카롭습니다.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단번에 4배 올리는 강경책을 내놨습니다. 이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 땅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라는 속내가 드러나 보입니다. 관세 폭탄은 중국의 전기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태양광, 해운, 물류, 조선업도 겨냥하고 있습니다. 현재 미국은 AI 소프트웨어, 커넥티드 카 등 이 첨단 산업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고요. 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발의한 생물보안법이 올해 연말까지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. 이렇게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바이오, 조선, 태양광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중입니다. 그래서 하나오션, 삼성바이로직스, 에스티팜, 하나솔루션, OCI 홀딩스 등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. 이지혜 뷰였습니다.